봄이 되면 어떤 강력한 힘이 가토뱀을 불러냅니다. 가토뱀은 살면서 두 번 크게 무리를 짓습니다. 겨울잠이 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들을 부른 건 암컷의 페로몬. 몸통이 더 굵은 쪽이 암컷입니다. 수컷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수컷들이 달라붙습니다. 대략 10만 마리 가토뱀들의 짝짓기 파티장. 암컷 한 마리에 수백 마리 수컷이 몰려들어 거대한 교미공, 메이팅볼을 만듭니다. 한가운데 있는 암컷을 만나는 게 수컷들의 목표입니다. 강하고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몸집도 작고 독도 없는 가토뱀들은 이 경쟁을 통해 더 강한 후손을 만듭니다. 국숟가락처럼 엉킨 수컷 중에서 오직 한 마리만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약한 수컷들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컷 흉내입니다. 수컷 중 한두 마리는 암컷처럼 페로몬을 뿌려 다른 수컷을 부릅니다. 속아서 몰려든 수컷들에게 열을 뺏은 다음 진짜 암컷을 찾아 나섭니다. 끈기가 있거나 강하거나 약은 자들의 세상. 이 짝짓기 전쟁이 끝나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구렁이는 이 숲에서 막강한 포식자입니다. 무기는 기다란 몸. 먹이를 단번에 낚아채서 감은 다음 숨통을 조입니다.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죽어갑니다. 뱀은 1억 4천만 년 동안 이 지구에 살았습니다. 다리가 없는 삶은 어땠을까요? 옛날부터 그에 관한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얘기도 그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7월 말 더위가 한창일 때 구렁이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가버리는 다른 뱀들과는 달리 구렁이는 드물게 알을 지킵니다.
많게는 20개까지 낳는데 50일 정도는 꼬박 알을 봐야 합니다. 알을 지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온동물이라서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움직이고 먹고 싸웁니다. 나주막이 몸을 엎드립니다. 뱀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빛입니다. 어둠을 뚫고 구렁이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와 똑같은 완전체. 새로운 세상은 차갑습니다. 평생 빛을 쫓아야 할 운명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나무가 울창한 고산지대를 지날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까치살모사 한 마리가 몸을 데우는 중입니다. 뱀은 냄새와 온도로 세상을 합니다. 혀로 냄새를 맡죠. 야행성 뱀은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 모양입니다. 상대의 열을 감지하는 곳이 이 피트기관입니다. 꼬리를 흔들 땐 뭔가 경계할 때, 먹이를 발견하면 잠시 몸을 도사립니다. 이때가 좀 무섭죠. 공격은 순간. 까치살모사의 다른 이름은 7.4 혹은 7보사.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먼저 건들지 않는 한 조용히 달아납니다. 8월 중순쯤에 까치살모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구렁이와 달리 새끼는 얇은 막에 쌓여 나옵니다. 까치살모사는 난태생입니다. 어미는 뱃속에 알을 낳는데 새끼는 그 알의 난황을 영양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미는 보통 10마리가량 새끼를 낳습니다. 살모사란 이름은 어미를 죽이고 태어나는 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새끼 뱀은 태어날 때부터 독사입니다. 갓 나온 새끼들은 한동안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미를 죽인다고 생각해 살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살모사. 그만큼 독이 무서워서 생긴 말일 겁니다. 새끼들은 몸을 말린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